네, 2019년 1회차 건축법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이네요. 전기설비 설치 공간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죠, 뭐. 대부분의 책에서는 언급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1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넘어가고 푸세요. 자, 일단에는 그냥 찍어서 가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추후에는 더 나오겠죠. 2020, 2021년에는 이제 계속 이 문제가 연간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와줄 겁니다. 조금씩 바꿔가지고요. 참조 삼아 보시죠. 전기설비 설치 공간의 면적 기준원에서 전기설비 설치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용량에 대한 부분, 용량이 커야 되면은 설치 공간은 클 수밖에 없어요. 용량이 작으면은 작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량에 따라서 여기에 전력 수전 용량에 따라서 그 규모를 좀 달리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10m, 20m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3m 곱하기 4m 내외에, 그거보다 작어도 돼요. 이제 그런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수전전압은 저압이라고 했어요. 고압이라든가 특고압 있죠. 그 다음에 저압이 있고요. 대개 이제 고압 이상에서의 경우와, 그 다음에 저압에서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럴 때 저압이고 전력 수전 용량이 200kW예요. 이럴 때에는 대개 2.8에 2.8 기준으로 해서요. 2.8 곱하기 2.8m를 기준으로 해서요. 해서 여기에서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준으로 해놓고요. 그럴 때 200kW 같은 경우에는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넘어가게 되면 2.8에 4.6m가 필요합니다. 커제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뭐 75kW 이상으로부터 150kW까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 되는 2.5에 2.8 정도로 줄어듭니다. 요게 2.5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가로 곱하기 세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방향은 바뀌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200kW일 때에 아래로 내려가서 네 번째에 있는 2.8에 4.6m 요거. 더 설명할 건 없어요. 법규에서는 설명해서 풀어가야 될것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대수를 확보한다. 근데 몇 대를 확보해야 되냐. 이런 것들.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몇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정도라든가. 반전 높이가 있는데 그 반전 높이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봐라. 평균을, 가중 평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대지 면적을 주고 가각전대되는 부분과 그다음 확폭되어야 되는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대지 면적을 산정하라라든가. 이런 정도. 높이 산정하는 거. 이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이외 대부분은 뭐 외워가지고 막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푸는 정도. 자, 이 경우에는 2.8에 4.6m 정도 돼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니다. 답은 4번이에요.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가까웁니다. 그죠? 혹시라도 보고 다음에 공부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에서요. 뭐 일반적인 교재는 거의 없어요. 잘안 배우니까 이 부분 한번 잘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특고압이라든가 고압 같은 경우 2.8에 2.8 확보. 그 다음에 저압으로 들어갈 때는 75kW 이상, 그 다음에 150kW 미만일 경우에는 2.5에 2.8. 그 다음에 150부터 200kW 미만일 경우에는 2.8에 2.8.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잘 보아주시면 됩니다. 200kW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일 경우와, 그 다음에 200kW 이상으로 해서, 그 이상일 경우에 2.8에 2.8 기준으로 해서 2.8 기준으로 해서 커진다. 세로 방향이 요 정도. 그다음에 또 작아진다라고 할 때에는 가로 폭이 좀 작아진다. 이런 정도. 자, 요 부분만 잘 찾아서 보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300kW 이상일 때에는 2.8에 4.6 이상이면 됩니다. 이상 있죠? 이런 것들. 요거 잘 보아두신다.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아마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다가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준은 2.8에 2.8, 200kW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두시되 이상이면은 4.6, 그 다음에 이하로 내려간다, 미만이다, 미만으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대로 2.8에 2.8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생뚱맞은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1번 문제부터 어렵습니다.